제가 드문드문 얘기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게 굉장히 제가 생각할수록 중요한 문제 같아요. 새 계명과 옛 계명. 새 계명과 옛 계명.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깨달아가면서. 그래서 모든 계명은 명령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무엇이다? 약속이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그거를 좀 분명히 해드리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율법과 그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함이로다.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뭐, 이 두 절이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깊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저는 안식일 교회에 들어갈 때 아주 확신하고 들어갔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교회는 다 엉터리야, 엉터리. 안식일 교회만이 뭐예요? 이게 진짜 진리교회야.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어떻게 하다가 이 나를 이렇게 진리교회로 하나님이 이 수많은 교회들 중에 진리교회를 교회로 나를 인도해 주셨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안식일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가게 된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가 이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이 두 절입니다. 18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예요? 이루리라. 이제 제가 안식일 교회 들어간 지금 돌이켜 보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 이 말을 몰랐던 것이 바로 제가 안식일 교회로 들어가게 된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이유였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자 안식일 교회 들어간 이유는 뭐냐? 완전케 함이로다도 몰랐고 다 이루리라도 모르고 어디까지만 알아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여기까지만 알았단 말입니다. 폐하는 게 뭐예요? 아니, 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지켜야지. 폐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알면 안식일 교인이 안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도 토요일로
지키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지금 안식일 교인들의 막 거의 100%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식일 교회만이 십계명을 올바로 지키는 교회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완전케 함이로다. 도 모르고 다 이루리라도 모르면 모든 사람이 다 안식일 교인이 되는 걸 맞아요. 그렇죠?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억, 율법 1.1억도 없어지지 뭐요? 않는다 그러면 안식일 교인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유대인이 되든지 안식일 교인, 그건 유대인은 못 되지.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해버리니까. 그러나 안식일 교회는 예수도 받아들이고 율법도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맞아요. 왜? 네. 요것이 아주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을 제가. 처음에는 조사심판 교리 하나 가지고 안식일 교회는 틀렸다.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안식일 지키는 거는 뭐예요? 맞아.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안식일 지키는 안식일을 토요일이라고 생각하고 지키는 것은 그거는 옳은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점점 더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조사심판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완성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인하는 게 그게 가장 심각한 오류예요. 그럼 그게 결정적 오류야. 그러면 한 교단이 그런 결정적 오류를 범했다면, 그러면 그 누구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 교인들은 다 착하고 진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 제가 또 안 들어가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반지도 목걸이도 그렇죠. 하고 얼마나 검소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교인들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 착한 사람들을 들을 그냥 조사심판 교리로 속인 거야. 누가? 이 사람이 속인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착한 사람들이 진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자, 그래서 저도 아마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다 하고 제가 깊이 생각하다가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면 그 당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율법은 불완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을 추호도 생각한 일이 없거든.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완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차분하게 이렇게 보면, 아,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예수님이 왔다는 말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세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준 율법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이 요즘 보면 볼수록 참 중요한 장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 이루리라. 그래서 다 이루리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식일 교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이 1.1획도 언제까지 안 없어진다고? 이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안 없어진다면 안식일 교인 돼야죠. 그죠? 자, 오늘은 완전케 합니다. 율법을 완전케 한다. 율법을 다 이룬다. 이 말을 알아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밤이 깊어요. 밤이. 캄캄해. 달빛도 없어. 그 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옛날에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촛불밖에 없어. 그래서 촛불이라도 어떻게 켜야 그 부근이 좀 밝아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촛불로 밤을 밝힌다는 것은 완전히 밝히는 거요, 불완전한 거요, 불완전한 거야. 아침이 오면 뭐요? 아침이 오면 그때는 완전히 밝았죠, 그렇죠? 그래서 빛은 빛인데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은 영적으로 캄캄했던 밤중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요? 그것도 상당히 밝은 빛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밤중의 빛, 그것은 촛불에 불과했다. 촛불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밝히기에는 불완전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드디어 아침이 밝았다. 해가 떴다. 그 해는 누구요? 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드디어 모든 율법은 누구가 와서 와야만, 그래서 모든 그 촛불들은 태양이 오면, 그렇죠? 해가 뜨면 더 이상 촛불을 켜놓아야 될 이유가 없다. 드디어 불완전한 촛불은 태양의 밝은 빛으로 어떻게 완전케 되었다. 네, 이런 뜻이에요, 감자. 네, 이거를 알면 정말 우리는 그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야. 태양은 떴는데 계속 촛불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 사람은 태양빛을 봐서 안 봐서 못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보면
옛날에 지키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켰던 그 율법은 의미가 뭐예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셨는지를 모르면 촛불을 움켜쥐고 댕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직도 캄캄하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음으로 탁 받아들인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이 촛불, 율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아직도 뭐예요? 율법밖에 없어. 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거부한다면 촛불 아직도 켜고 댕겨야지.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요거를 잘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너희의 의과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요? 율법을 어떻게? 촛불을 잘 밝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촛불보다 더 너희들은 촛불보다 더 밝은 빛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더 밝은 빛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의 의, 그리고 그것은 조건적인 사랑의 의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보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너희들의 의는 촛불에서 끝나면 안 된다. 무엇을 비춰야 된다? 태양빛을 받아서 밝혀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노예였던 430년 동안 노예였던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해내고 그래서 드디어 광야로 나와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들었다. 들었다. 누구로부터 들었다? 모세로부터 들었다. 그렇게 들었다. 살인하지 말라. 그 율법은, 그 십계명, 그 계명은 불완전하였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직전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의 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는 말 다음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 율법의 의보다 더 뭐예요? 더 밝은 그 율법 촛불
촛불의 빛보다 더 밝은 태양빛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그 당시는 죄 없는 사람을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그런 게 예사로 됐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율법을 범한 것은 없어. 왜? 안 죽였으니까. 이제 그것이, 그것은 율법이었지만 불완전한 것이었다. 촛불에 불과했다. 너희들 그때는 인간 같지도 않은 너희들에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그래도 인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준 가장 초보적인 무슨 학문?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초등 학문. 가장 초보적인 가르침, 초등학문이었다. 그래서 그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초등학문이란 건 뭐예요? 너무너무 불완전한 촛불에 불과했다. 이 말이에요. 살인하면 심판받는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로부터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나는 이제 예수님 직접 그거는 내가 본래 너희들에게 모세가 준 율법은 내가 본래 주고 싶었던 완전한 율법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완전한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 수준에 맞춰서 하느님의 율법의 수준을 어떻게 더 낮춰가지고 너희들 수준에서 사람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한 율법이므로 그거는 완전한 율법일 수가 없었다. 그럼 하늘의 완전한 율법은 뭐예요? 사람을 왜 죽여요? 미워서 죽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예요? 노하는 자들. 그러니까 미우니까 열받고 분노하고 그래서 죽이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살인 안 했다고 율법을 잘 지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완전하게 되려면 너희 형제를 어떻게 미워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율법이 점점 수준이 높아져. 그렇죠? 자, 제일 낮은 단계는 뭐예요? 살인 말라. 그 다음 한 단계 더 높아지면 뭐예요? 예? 미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거 더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어떻게 사랑하라. 더 높아지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완전케 즉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촛불이 원수까지라도 뭐요? 사랑하라는 태양빛을 받으라 이 말이야. 저게 바로 율법이 어떻게
완전케 되는 것이다. 확실합니까? 예.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촛불. 이거는 불완전. 불완전한 법이었어. 원수를 뭐요? 사랑하라. 이게 바로 뭐요? 완전한, 완전케 된. 그래서 예수님이 온 목적은 이 불완전한 촛불에 불과한 이런 계명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걸 몰랐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상구 박사 뭘 몰랐다고요? 네, 다 이루리라가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말의 뜻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뭐예요?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는 무엇을 이룬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룬대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답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내가 다 만들 것이다. 는 약속.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배우시면, 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왜? 내 원수라고 해서 내가 미워해봐야 누구도 죽어, 내 유전자도 꺼지고, 나를 죽이는 살인행위구나. 나를 죽여. 나를 죽여. 그래서, 야,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옳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놀라운 발전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예? 원수, 당연히 미워해야지. 이게 너무나 당연했던 우리 죄인들의 마음 속에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옳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교회를 댕긴다는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 정도는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암이 안 걸려 있으면, 원수 자꾸 미워해. 왜? 미우니까. 그렇게 이제 암이 걸려야 어떻게 해? 안 미워해야지. 그렇죠. 예. 네. 미워하면, 자꾸, 뭐도 꺼지니까. 내 유전자도 꺼지니까. 출력이 갑자기 떨어졌네. 자, 그래서,
다 이루리라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십니까? 자, 일단은 십자가로. 그렇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십니다. 피 흘리셔서, 그 다음에 피 흘리셨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질문에 대답이 줄줄 쉽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십자가 피 흘리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야 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자, 그것을,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신다. 그래서 받아들이게 하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은 뭐, 그 믿음과 함께 누구를 받아들인 겁니까? 성령을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 드디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된다. 그래서 내가, 원수도 사랑해야지. 이라는 마음도 성령께서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성령이, 동시에 성령이 점점 나를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원수가 그렇게 밉지 않는 사람. 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다 이루리라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율법이 어떻게 완전케 되고 어떻게 다 이루어지는 것인 줄 여러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촛불이 촛불의 빛이 완전케 되어 그것이 태양빛이 되고 예. 네. 그렇게 되면 옛 계명은 모세에게 준 계명은 태양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태양빛에 비하면 태양이 확 떠 있는데 촛불 켜봐야 그거는 유익해요 안 해요? 유익 안 해. 오히려 공기만 오염시켜. 그렇죠? 유익하고, 그 다음에, 그, 더 밝게 밝히는 일에, 유력해요, 무력해요. 네, 무익하고 무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 계명은 무익하고 무력함으로 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어디 기억나는 성경절이 있어요, 여러분? 전에 옛 계명이 연약하며, 뭐요?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네. 확실하죠? 그래서 그 율법, 촛불은 아무것도 완전히 밝히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와서 우리에게 뭐가 생겼다?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이렇게 되니 촛불은 없어져도 뭐요? 무방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가늠치 말라. 라는 옛 계명입니다. 그렇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뭐예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해지죠. 그렇죠? 왜? 내가 뭐 지금 죽는다고 해도 내가 눈을 뜨면 나는 어디에 있는 거요? 네, 천국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실제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을 확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꾸 그게 현실감이 안 나니까 내가 잘 안 변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가끔씩 여러분이 상상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 예. 자,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욕심이 사실상 없어질 수도 뭐예요? 있죠. 그렇죠. 옛날에는 저도 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벤츠 차를 못 타보고 죽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네. 적어도 내가 벤츠 차를 내가 한번 소유해보고 그것을 몰고 댕기고 그러고 죽어도 죽어야지. 지금은 그런 생각 있게 없게. 네.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왜? 벤츠보다 천국이 더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벤츠 같은 거, 괜히 벤츠 있으면, 뭐, 맨날 긁힐까봐 신경 쓰이고, 예. 보험료도 많이 내야 되고, 그 뭐,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기아 소렌토 정도면 되겠다 그랬는데, 어저께 모하비를 타보고, 야, 이 모하비가 소렌토보다 훨씬 좋구나. 아주 조용해요, 차가. 조용해. 조용하고, 이 흔들리는 것도 아주 부드럽게 흔들려. 자. 그런데 뭐, 꼭 모하비를 타야, 꼭 타야, 그래야 될 이유도 뭐예요? 없어. 그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생명.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여기는 그냥 음욕이라 그랬는데, 모든 욕심들이 어떻게 점점 약화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자 모세 차원에서는 가늠하지 말라가 이제는 모든 성적 욕망을 어떻게 해주겠다? 욕망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도록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새 언약, 새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욕심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이고, 그 다음에, 보면, 모세 때에는 아내를 버리려거든,
버리려거든, 리어자가 빠졌네, 그렇죠?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내면 된다, 그랬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버리지 마라. 아내가 만일 어떤 음행을 저질렀다면, 버리다. 그, 이것도 사실은, 자, 여기. 자, 옛날에는 싫으면 어떻게? 싫으면 버리라. 참 편리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예요? 뭐라 그래요? 여기는 아내가 간음을 했을 때만 간음했을 때 했을 경우는 버려도 좋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요건 중간쯤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나눌 수 없느니라. 그래서 완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완전하게 되는 거야. 자, 또 원수를 갚을 때 눈 빼면 너도 눈 빼고 이빨 빼면 너도 이빨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그래서 복수. 눈에는 뭐요? 눈. 이에는 뭐요? 이에는 이빨로 복수를 해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옛날에 이 율법을 주기 전에 복수는 어떤 복수였게? 죽여버려, 그냥.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죽이지는 말라 말고 그 자식이 너 이빨 하나 빼거든 너도 뭐요 이빨 빼는 걸로 수답하라 이 말이에요. 참 유치한 법안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유치했다 이 말이야. 그 요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래서 그 유치할 때 준 법을 1.1핵도 안 변한다고 그걸 붙들고 있는 그것이 참 뭘 몰랐다 이 말이었죠. 이 이상구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는 이가 이제 결국은 그 사실 모세도 이 복수에 대하여 이 신명기 19장을 보면 그 원수를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수 신명기 19장 13절 이렇게 보면 어떤 놈이 예를 들어서 네 아버지를 미워해 가지고 네 아버지를 숨어 있다가 습게 가서 아버지를 죽였다 이게요. 그제 그게 발견이 돼서 잡으러 갔는데 이 살인범이 아버지를 죽인 살인범이 도망갔다 이 말이야. 도망가서 이제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살인자 도망자를 잡아다가 이 죽은 아버지의 아들에게 어떻게 주고 그 아들은 죽여도 된다. 그래서 원수는 죽이라는 율법이 처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눈에는 이 눈, 이에는 이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 끝에가 뭐예요? 목숨에는 목숨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죽이란 얘기야. 원수 죽여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원수를 뭐예요? 사랑하라라는 율법이 그게 완전한 율법이다. 이런 건 다 불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눈에 눈 하다가 결국은 완전케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 목마르면 뭐예요? 마시라. 마시게 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고 그것에 감동하게 만들면 그 원수가 모든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수다. 이게 이제 완성된 율법의 모습이 돼. 그것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원수를 어떻게 갚느냐. 자, 여러분 이제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할 것이고 예수님이 또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루신다는 말이 그런 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어. 아시겠죠? 그거는 뭘까? 그것도 불완전한 율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지구상에 맨 첫 번째 안식일은 언제였어요? 예, 네, 그 이제 창세기 2장을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름에 이를 때 마쳤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말이냐? 창조하시는 대로 창조한대. 그래서 창조가 끝나면 하나님은 안식하신다. 안식하신다는 말, 혼자서 쉰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여러분, 갓난 아기가 혼자서 쉬기는 힘들어. 어디서 쉬어야 돼? 엄마 품에서 쉬어야 돼. 그리고, 엄마도 아기를 따로 놔놓고 쉬기 힘들어. 아기를 어떻게? 품을 때, 엄마에게 쉼이. 그래서 하나님의 쉼 안식도 창조가 끝나고 아담이라는 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그 아담을 다 품고 사랑을 주면서 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 지구상의 첫 안식일은 이것은 영원히 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끝나면 안 돼. 안식이 끝나는 건 어떤 경우에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죽어버렸을 때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어떻게 더 이상 생명에 거하지 않고 사단이 주는 그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가지고 유전자가 다 망가져버렸어. 그래서 영생할 수 있었던 인간이 지금 우리처럼 100년도 살기 어려운, 그리고 조그만 뭐 하면 병 걸리고, 이런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인간으로 퇴화되었다. 아시겠죠? 이거를 어떻게?
다시 창조해야 됩니다. 다시 창조. 다시 창조하여 무엇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다시 창조하면 우리가 뭐가 돼?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그 새것으로 만드는 작업, 그 재창조 작업이 다 여러분 이제 완성된 것이 언제예요? 십자가 때라.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우리를 그 피값을 지불하고 완불하고 우리 죄인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맨 첫 안식일은 에덴의 안식일. 저는 이 안식일을 창조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조 안식일은 하나님도 쉬고 또 누구도 쉬었다? 인간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그 영원했어야 될 안식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 안식을 잃어버렸게 됐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못 쓰게 된 인간을 어떻게 다시 재창조하시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간과 함께 뭐예요? 다시 안식하셔야지. 그것을 이루신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다 이루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알고 보면 안식일은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잃어버렸던 에덴의 안식일, 창조 안식일. 그 다음에 갈바리 십자가에서 회복하신 그 잃어버린 안식일을 회복하신 그 재창조 안식일. 그렇죠? 그래서 그 재창조 안식일은 다시 어떻게 된 안식일이요? 다시 영원한 안식일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더 이상 중단돼서는 안 되는 안식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께서 나의 구원을 그분의 피로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다. 그거를 내가 성령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가 우리 일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 속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우리는 안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안식 속에 있다면 꼭 토요일 하루만 안식일인가요? 그건 더 이상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인 자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안식을 어떻게
완전케 하신 것이고, 영원한 잃어버렸던 영원한 안식을 십자가에서 다시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안식일을 십자가에서 다시 이루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안식을 십자가로 회복한 그 이제 두 번째 영원한 안식을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래서 두 돌판을 주면서 그 십계명 있고 그 네 번째 계명이 너희는 일곱째 날 토요일을 어떻게? 토요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쉬면서 무엇을 기억하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영원한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날이 토요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토요일마다 쉬면서 여러분 바쁘게 일할 때는 그런 거 기억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토요일마다 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반드시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지. 그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 곧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희망을 가지고 살자 라는 그 상징적 임시 안식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토요일은 그것은 불완전한 안식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토요일은 그렇죠? 그 안식일, 불완전한 촛불로서의 안식일은 드디어 십자가에서 위에 태양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토요일 하루 24시간 동안만 누렸던 임시 안식일을 이제는 진짜 안식일이 왔기 때문에,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식일도 완성하셨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안식을 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 그 촛불로서의 임시 안식일은 더 이상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다. 요거를 몰랐으니 안식일 교인이 될 수밖에 없었죠. 아시겠죠? 그래서 드디어 초등학문 율법 몽학 선생으로부터의 뭐예요? 해방. 그거 해방했다고 해서 이상구가 갑자기 사람 죽여도 되겠네? 거짓말 해도 되겠네? 도적질 해도 되겠네? 그 따위 사람으로 돌아가지는 뭐예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성령께서 우리를 진짜로 원수를 사랑하게 하고 진짜로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우리는 점점 더 완전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 모르면요, 이거를 모르면 장로교인 교인들
뭐 침례교인들, 감리교인들 다 안식일 교인 되는 게 맞아요. 듣고 보니 그렇죠. 네, 그래요. 근데 이거를 확실히 알고, 나는 이래서, 내가 보는 토요일 안식일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그런 의문의 율법, 글자로 기록된 율법에 내가 경매일 수는 없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안식일이. 그래서 이 안식일 교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이 안식일은, 이 토요일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도 지킨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 하고 끝나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성경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 네. 이사야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하늘나라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매월삭,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1일, 첫째 날입니다.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서 뭐요? 경배. 뭐, 오늘에서 지킨 거.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아니, 이미 우리는 뭐요? 안식에 들어갔는데, 뭐 또 하늘나라까지 가서도, 예? 네? 하늘나라에는 뭐가 없는 곳인데, 밤과 낮이 없는 곳이요. 밤이 없는 곳이요. 이게 일곱째 날이냐, 토요일이냐, 이거 결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밤이 있어야 돼요. 어둠이 없는 곳이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연구해 봤습니다. 이게 이럴 리가 없어. 딱 보니까. 자, 매월 초하루부터 그 다음 초하루까지. 또 뭐요?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매 안식일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안식일 교회에서 지키는 안식일은, 자, 이제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요. 언제까지? 내일 해질 때까지. 그러면, 하늘에는 해도 안 지는데 왜 허락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자, 그러면 25일부터, 25일이야. 25일부터, 5월 25일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이 언제냐? 6월, 25일이면? 6월 1일이야. 그러면 25일부터 6월 1일까지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6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8일까지. 또 6월 8일부터 언제까지? 6월 15일까지. 매일이 안식일이다 이 말입니다. 뭐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하늘나라에서 매 토요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보는 그런 날이 뭐예요? 아니다. 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는 매일이 뭐예요? 안식일이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하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도 매일이 뭐예요? 안식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율법이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 이 사이에 이 구분을 잘 짓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이 구분을 짓지 못하면 신앙이 올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적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그동안 제가 이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좀 부끄러워. 아시겠죠? 그런 강의를 할 때도 이 이상구는 뭘 몰랐을 때예요. 완전케 하리라. 이루리라를 모르고 그런 강의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날을 정말 신성하게 안 지키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안 지키면 큰 손해 볼 것처럼 그래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안식일 교인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가 이제 제 때문에 안식일 교인이 돼서, 아직 제 때문에 안식일 교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안식일 교회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조사심판을 또 뭐예요? 옳다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제가 안타까워. 그래서 이 강의가 그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정말 안식이라 이 그 토요일 십계명에 있는 토요일 안식일도 완전 십자가로 완전케 되었고 또 본래 영원한 안식일은 마침내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 매일이 안식일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세 율법을 다 완전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만큼 완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새로운 약속, 새 언약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옛 언약은 이제는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그 새 언약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